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우린 경제에 있어서 저성장과 인구위기, 기후위기와 양극화 이 네 가지가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제3회 미래전략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코로나가 우리 경제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타격해 구조적 문제들이 표면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생산선 하락 등에 따른 저성장세는 투자 부진과 재정 악화로 이어지는 저성장 악순환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라며 인구 절벽으로 인한 국가 존립의 위기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